청정해역 고성 자란만입니다.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긴 망을 풀자 어른 손바닥 크기의 조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단풍처럼 붉은색 껍질에 긴 줄이 새겨진 비단 가리비입니다. 갓 올린 가리비는 크기별로 분류한 뒤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 가정에서 곧바로 요리가 가능할 정도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지금 수확된 가리비는 지난 8월 종자를 뿌려 키워낸 것으로 생육 과정에서 인공 사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닷속 플랑크톤과 영양염류만 먹고 자란 건데 짧은 생육 기간에도 속이 알찹니다. 이렇게 생산된 가리비는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9월부터 출하를 하고 있고 올 생산량은 6천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택배로도 주문이 상당히 가리비 양식이 처음 성공했던 건 지난 2010년쯤 미국 FDA가 인증한 청정해역 자란만은 조류가 빠르지 않은 데다 가리비가 자라기에 최적의 수온을 갖추고 있습니다. 껍질을 까야 하는 굴보다 수익성이 좋아 생산허가가 현재 65가구로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소비되는 가리비의 70%가량이 고성에서 생산됩니다. 영남의 생산량이 8,4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산량이 95%인데 우리 고성군은 6,600톤 정도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는 가리비는 전부 다 고성산이다 보면 가리비는 주로 삶아 먹지만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요리법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또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조합 설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된 해외 판로 개척도 재개되면서 고성 가리비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